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요즘 가장 고민인 게 머리를 기르면서, 나도 탈모가 오지 않을까?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샴푸라든지 트리트먼트, 그리고 머리에 조금 바를 수 있는 거나 두피에 도움이 된다는 제품들을 찾아보고 있는 저를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은 탈모 샴푸, 그리고 탈모 트리트먼트, 그리고 헤어토닉이라고 해서 좀 두피에 도움을 줄수 있는, 좀 탈모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렇게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의 브랜드 이름은 프레쉬 포레스트 비오틴 3종 세트인데요. 제품은 이렇게 세 가지로 숲을 닮다라고 해서 숲을 좀 닮아가는 그 빽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모티브 삼아서 만들어진 그런 브랜드라고 해요. 현재 이렇게 헤어하고 두피 솔루션으로 판매되고 있는 3종 세트는 할인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요즘에 머리 감을 때 자주 쓰고 있는 요 샴푸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샴푸만 사용을 하더라도 머릿결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무실리콘 샴푸에다가 두피의 열들을 조금 낮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탈모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두피에 당연히 좋고, 좀 평상시에 다양한 두피 문제가 있었던 분들한테도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나아지는 게 아마 눈에 보일 거예요. 제가 여기에 두피가 이상 신호를 보내는 체크리스트를 올려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발이 점점 힘이 없고 가늘어지거나 좀 약간 뻣뻣한 느낌이 들거나, 뿌리부터 볼륨감을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든지, 두피에 열이 많거나 혹은 두피에 어느 순간부터 트러블이라든지 각질이 일어난다고 하면 탈모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도 하고, 혹은 이미 탈모가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사용을 할때 샴푸를 고르는 방법으로 부드러운 샴푸를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뻣뻣하고, 뭔가 내가 얼굴 씻을 때도 그러잖아요. 얼굴 씻고 나서 나왔는데 되게 피부가 당기고 뻣뻣하면 수분을 다 뺏긴 상태라고 알고 있잖아요. 머리도 마찬가지로 머리 샴푸를 다 하고 나왔는데 머리가 되게 뭐가 뻣뻣하다? 그러면 모발에 있는 수분을 다 뺏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뻣뻣한 거라고 느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탈모가 더 빨리 와요. 그리고 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모발과 두피를 멀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케어 제품인데, 당연히 이 제품도 무실리콘 트리트먼트고 탈모 증상도 완화되고 샴푸하고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극순산모 헤어라든지 아니면 보습이 필요한 헤어라든지 탈모나 모근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트리트먼트 진짜 잘 사용하면 머리가 뻗치지도 않고 부드럽게 휘날리기도 하고 향기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리트먼트를 꼭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프레쉬 포레스트 비오틴 헤어토닉이라고 해서 아까 두피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이라고 했는데, 이 제품은 뿌리는 영양제라고 해요. 그래서 두피에다가 뿌려줬을 때 탈모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언제든지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손쉽게 뿌릴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머리가 좀잘 떡지지 않는 분이다 하시면은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데다가 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한번 써보고 나서 머릿결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딱 제품을 쓰고 난 이후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